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월요일. 엄마가 만든 반찬, 크래미 우걱정. 아침 도시락 완성. 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사서 소개해드렸던 A세컨즈 화이트 스커트를 오늘 이런 식으로 겨울 아우터 밑에 한번 부츠 신고 같이 입어봤어요. 기분은 봄옷을 입고 싶기는 한데 제가 어제 많이 안 추워 보여가지고 대충 입고 나왔다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릴 뻔 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따뜻한 아우터랑 목도리를 챙겨 입고 오늘은 나왔습니다. 겨울옷을 아직 입어야 되는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봄 치마, 봄 쇼핑한 아이템을 섞어가지고 기분이라도 내는 스타일로 아우터는 항상 물어보시는데 11년? 12년 전에 그냥 길에서 보세 옷가게에서 정말 추웠던 날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샀던 아주 따뜻한 야상 스타일의 아우터인데 화이트 스커트의 사랑스러운 느낌이랑은 다르게 시크하고 캐주얼한 이런 야상 스타일 재킷이나 코트 같은 거 위에 걸치면 너무 공주공주스럽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고 또 느낌도 멋스러워서 좋더라고요. 자라 부츠 신고, 부츠 진짜 잘 산 것 같죠? 화이트 스커트에 부츠 신고, 이것도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로 5가 지하상가에서 샀던 머플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따뜻하고 가볍고 그래서 오늘도 하고 나왔고 가방! 유니클로에서 보내주셨던 C컬렉션 페이크 레더 퍼핏백인데 이 가방이 의외로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짐을 한번 넣어놓고 옮기지 않고 매일 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색깔이 예뻐요. 이런 버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카키색으로 자크 색깔도 통일돼 있어서 이게 3만원대인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페이크 레더백 없거든요. 근데 안에 짐이 없으면 되게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 쿠션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름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부피에 비해서 가볍고 짐이 마구마구 들어가고 특히 이 컬러가 예뻐서 저는 너무너무 지난주부터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안 바꾸고. 안에 이너는 그냥 니트를 그냥 색깔만 맞춰가지고 니트를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봄옷을 입고 싶지만 기분을 살짝 내는 정도로만 아직은 입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캐스트 코트에다가 이렇게 조금 짧은 길이에 발목이 보이는 짧은 길이의 청바지에다가 흰 양말 신고 로퍼를 신어봤어요. 로퍼를 좋아해서 즐겨 신는데 특히 요 하루타 로퍼, 요즘은 제가 검은색 단정한 로퍼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 하루타 로퍼를 정말 정말 계속 매일 신고 있습니다. 로퍼에 오늘 밝은 컬러 양말 신고 발목이 보이는 청바지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코트에 이렇게 입었는데 모자를
무신사에서 그 파르티멘토 브랜드에서 이번 시즌 새로 나온 모자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2만 원대라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3월 중순은 되어 온대요. 그래서 모자를 예쁜 걸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수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종로를 일찍 나왔거든요, 11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망고에서 샀던 떡볶이 하프 코트에 A세컨즈에서 여름에 사서 작년 여름에 사서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요 진한 청롱 스커트에 오늘도 하루타 로퍼를 신고 아이보리 컬러 양말을 신어가지고 귀여운 망고 하프코트와 요청 스커트와 하루타 로퍼 흰 양말이 포인트인 가방은 파사드 패턴 빅백 오늘 들고 나왔고 목도리도 유니클로 JW 앤더슨에서 그때 보내주셨던 목도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 좀 추워가지고 치마 안에도 사실 이게 스타킹이 아니고 엄청 두툼한 요가용 쫄바지를 따뜻하게 입고 뭐 목이 따뜻해야 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추워가지고 목도리를 따뜻하게 두르고 나왔습니다. 망고 떡볶이 코트 요 코트도 보면은 요런 로프라든지 약간 마린룩 해군 옷에서 나온 그런 옷이라서 안에 루미너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같이 이렇게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매치해서 귀엽게 입어봤거든요. 어쩐지 떡볶이 코트랑 요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조금 밋밋하니까 베레모 한번 써볼게요. 짜잔! 베레모 쓰니까 진짜 잘 어울리죠? 떡볶이 코트랑 스트라이프랑 베레모까지 쓰니까 진짜 마린룩! 완전 마린룩에다가 일본 잡지 스타일에다가 프렌치 스타일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베레모까지 한번 스타일링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목요일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는데요. 오늘 꽃샘추위라서 날씨가 진짜 추워요. 그런데 계속 입던 겨울옷은 또 똑같이 입기 싫어가지고 좀 얇은 자켓에다가 집업 니트, 도톰에서 따뜻한 집업 니트를 두 개 겹쳐서 이렇게 입어가지고 따뜻하지만 겨울에 계속 입던 옷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또 요리조리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와봤습니다. 비니는 유니클로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샀던 그냥 립비니인데 유니클로 비니는 만만하게 길이도 적당하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잘 쓰고 있는 비니 오늘도 쓰고 나왔고요. 이 자켓은 제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일본이 그때 한국과 다르게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뭔가 좀 얇으면서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근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하프 자켓을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샀었거든요. 요거 인터넷에서 LAP라는 LAP의 코트인데 9만원 정도의 가격에 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 클래식하고 캐주얼하고 그래가지고 단추도 이렇게 진한 브라운. 바지는 작년 유니클로 6컬렉션 바지인데 세일할 때 사가지고 사이즈를 좀 큰 거를 샀는데 이렇게 좀 박시하게 입어봤습니다. 요 작년 6컬렉션 바지가 좀 두꺼워가지고 따뜻할 때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크모크 메리제인 슈즈도 신고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는데요. 거의 9년, 10년 정도 너무 잘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입어서 무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못 입겠더라고요. 면바지는 대체할 바지를 찾다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뭔가 길이가 살짝 발목까지 오면서 핏이 통이 큰 하이웨이스트 바지를 발견해가지고 생각보다 소재가 굉장히 탄탄하고 너무 얇지 않아서 모양은 참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런 박음질 디테일이라든지 디테일도 좋고 근데 핏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무신사 스탠다드 팬츠 한번 입어봤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약간 발목이 드러나는 그리고 살짝 통이 위에는 항아리처럼 약간 이렇게 와이드한데 아래로 살짝 모아지는 이런 핏의 카키색 팬츠를 입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와이드 팬츠라든지 하이웨이스트 이런 핏의 바지를 잘 안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좀 어색하고 통이 너무 큰가 싶은 바지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바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런 맛의 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할 만한 괜찮은 바지입니다. 사선으로 들어간 핀턱이 또 특이해가지고 바지 괜찮네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이 바지도 한번 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주말 작업실 출근해서 저희 일했고요. 선글라스는 실내고 겨울이지만 아, 나 선글라스 요거 새로 샀었지 하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괜히 선글라스 쓰고 인사를 해봤습니다. 괜찮죠, 선글라스? 오늘 A세컨즈에서 지난주에 새로 샀던 세일템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봤습니다. 저 오늘도 화이트 스커트를 좀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제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면서 치마 때문에 약간 귀여운 느낌도 들면서 이런 느낌으로 입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위에 입은 재킷은 워크 재킷 스타일인데 팔이 짧아가지고 좀 특이한 요거는 작년 유니클로 6컬렉션 제품인데 저는 단추가 옷 소재랑 단추 색깔이 다르면 그런 대비가 예쁜 옷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옷이랑 단추 색깔이 통일되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하고 좀 잘 만든 옷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 6컬렉션 옷은 항상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유 컬렉션은 아무래도 르메르의 감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채도가 낮은 색감이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칙칙하고 좀 옷이 어벙벙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좋아하는 유니클로 유 컬렉션 작년 자켓을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에 입어봤고 자라 부츠도 오늘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브이로그도 토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일하면서 부지런히 찍어가지고 주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